6개월 됐거든요. 남동생이 구조한 우리 꽁냥이. 꽁냥이가 지금 많이 컸습니다. 밥도 잘 먹고 잘 적응하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저를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오면 달려와가지고 반기고 귀여워. 구구가 지금 진의 형 때문에 좁았어. 얘가 진의 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. 저랑 같이 태어난 양이가 아니고 저보다 먼저 태어난 양인 것 같아. 보니까 너무 닮았어. 근데 얘 때문에 좁아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. 왜? 밥 먹으러 오라니까. 왜 안 먹어? 응? 밥 먹으러 와. 얘가 이 녀석이 완전 보니까 남자네. 남자 양인데 그렇게 욕심도 많고 막 성질도 포악하고 장난 아니야. 사료도 다 뺏어 먹고 저지 봐. 또 우리 미미 같아. 우는 목소리가 그만 있는데도 다 먹고 또 남은 거 먹고 침 바르고 있어 지금. 구구는 쫄아가지고 저기서 저러고 있고 먹고 싶은데 지금 얘 때문에 못 오고 있어. 새치슬 먹기 시작하는데 저기 또 하나 왔거든요. 저기 또 온다 온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많이 먹어. 고등어 너도 이리 와.
건데.